강릉 공립 단설 유치원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여서 추진됩니다.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12학급 226명 수용을 목표로 추진했던 강릉 공립 단설 유치원의 규모를 6학급 108명 정원으로 축소해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합니다. 다음 달 강원도 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 어린이집 연합회는 강릉 지역 출생아가 500명가량 줄면서 어린이집도 40개 정도 줄었다며 공립 유치원 신설에 반대했습니다.